미래통합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4.15 총선 참패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노선에 대해 논의합니다. 오후 2시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열리는 이날 의총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기에 앞서 추경안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. 그러나 총선 이후 당 지도체제가 붕괴된 상태에서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참패 원인 분석과 함께 통합당이 향후 지고 갈 노선, 정체성도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. 특히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놓고 의원들 간 격론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당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외에도 당선된 사람들 위주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주장 등 여러 수습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국민의 소리TV 신자연이었습니다.